오늘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제가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대표님이라고 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을까요? 촛불행동 집행위원회 일하면서 또 동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윤석열 퇴진 연대 거기에 또 주력도 하면서 민생경제연구소 또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꿈수 청년 장학금 뭐 여러 일을 벌려놔가지고요. 제가 촛불연대 행동은 대표는 너무 힘들어 잔대했다고 최근에 사임하고 집행위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주 토요일 집회도 또 나가시나요? 집회는 매주 토요일은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상임대표가 아니어도 제가 당연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고 집회를 안 나가면 잠을 못 잡니다. 예. 자. 소장님, 이 소장님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 네네네. 간단하게 소장님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서울 영등포 회도동에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누추한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민생경제 살리기, 또 민생경제 정책 연구 등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퇴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촛불 집회 이제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스튜디오에서 이 좁지만 안진걸 TV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안진걸 TV에도 이 스튜디오에서는 우이종 교수, 서울대 우이종 교수 우이종 TV도 일주일에 세번 아, 여기서 같이 방송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시구나. 또 민생경제연구소에는 임세은 공동소장이 있는데, 청와대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 대변인 출신의 임세은 TV도 여기서 한번 같이 찍습니다. 이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장소네. 수요일 날은 변희 대표랑 함께 안변세 좌우중도합작 토크를 하고요. 자,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안 소장님이 이제 인터넷이나 어디 포털에 한번 검색을 안 소장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뭐 집회의 달인, 뭐 고소의 달인, 뭐 사회운동의 달인, 뭐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뭐 2022년 8월부터 지난 뭐 하여튼 10개월 동안 그뭐 촛불 집회 뭐 이걸 뭐 주도하셨고 하셨는데 방송이나 이제 뭐 저기 모임에서 행사 때 국민들께서 재미로 장난으로 웃자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1989년도부터 첫 집회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뭐 집회 인생 34년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리기도 하고 재미 사람 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누구 고발하고 이런 걸 전혀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는 단한 번도 인생에서 민사 소송을 해본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고 형사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는데,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대표로 학생 시절에는 경찰에 많이 언행됐었고, 또 2008년 이명박 정권에는 수배받다가 구속이 됐었죠.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반대, 범국민 촛불항쟁 때 구속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민형사는 절대 안 했는데, 이제 참여연대 있을 때, 이제 참여연대는 단체의 사무처장으로서 또 민생팀장으로서 단체를 대표해서 고발 실무를 하거나 고발을 좀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박근혜, 이명박, 뭐 이재용, 이건희 이런 한국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 주로 고발했었죠. 뭐 대한항공 갑질 아, 사태 저나. 때도 그때도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그 참여연대 이름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생경제 와서 김성태, 나경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을 잇따라 고발하니까 정말 많은 비리혹이 있고, 저는 그 사람들 비리가 대부분 팩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증거라든지 정황도 대부분 팩트로 드러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최근에 이제 고발하신 사람 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셨죠?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이른바 조국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고 마치 엄청난 국기문란이라 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일부 뭐 혐의가 인정된 외에는 특히 권력형 비리, 뭐 뇌물 비리, 뭐 증권 관련 범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 밝혀주고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개인으로서 아이들 수업 스펙에서 학교 다닐 때 스펙이라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그것도 뭐 대학 입시에서도 그 결정적인 그렇죠. 영향을 역할도 끼치지 한 것도 않았고, 아니고. 전혀 부산대 의정원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판정문까지, 부산대 판정문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뭐 일부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동시대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 응원을 받았는데 네, 예, 예. 다른 부모와 비슷한 일을 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하셨는데 네. 그런 지적은 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인도 사과하셨고 예. 그 과정에서 일부 만약에 시적 위반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죠. 네, 네. 그런데 삼족을 멸하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네. 마치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이고 엄청난 권력형 범죄고 뇌물 비린 것처럼 했는데 그건 다 보면 사실 아닌 거 같겠잖아요. 그렇죠. 인간 사냥을 하는 건데 예, 예. 마녀 사냥을 하는 거고 그런 윤석열과 안동훈과 김건희는 훨씬 더 많은 이른바 본부장과 비리,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예. 가족 전체가 동원된 비리, 예, 예. 그다음에 한동훈의 개인 비리, 예. 아들 딸 관련된 비리 혐의, 예, 예, 예. 그다음에 자기 처형과 관련된 예. 부정입학 장인도 뭐 예, 있고 대검 공함장 시절에 예, 예, 예. 노동자들 파업을 불법으로 유도해가지고 예.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 뭐 그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검찰 시절에 또 자기 처남 봐주겠다는 것도 있고요. 예. 처남도 검사였으니까요. 예. 특히 이제 딸 관련 비리는 미국에서도 미국 학부모들도 굉장히 분노해서 문제 제기라고 캠페인 지금도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입시에 그 불법 부정으로 쌓은 스펙을 활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제가 묶어서 고발했죠.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돼? 뭐 지금도 수사 중이거나 예. 아직 뭐 그냥 봐주기하거나 이런 상태죠. 얼마 전에 양평 투기 사건이 가장 확실한 비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저지른 예.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가 거기서 사업을 했고 예. 사업의 주도자는 최은순이고 같이 동업하고 주도한 사람은 김건희고 예. 당시 양평군수가 김성교고 그걸 다 봐줬고 예. 본인 유튜브에서 다 그걸 자백을 했고 그리고 당시 여주지청장이 윤석열이었죠. 예. 그렇게 넷이 사실상 저지른 비리거든요. 예, 예. 근데 다 빼고 갑자기 김건희 오빠만 이사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오빠를 피자 바깥이 피곤 바깥이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 무혐의하면 도저히 이해를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김건희 오빠만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봐줘가는 것처럼 윤석열과 친한 사람들은 지금 검경이 대부분 수사를 시간을 끌고 있거나 예. 아니면 봐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예.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고발했는데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기소를 한 것으로 예.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미한 나머지는 다 안 하고. 예. 봐주기 특히 아들 딸들 불법 스펙이라든지 부정입학국들 예, 예. 조국 교수님 기준이나 최강훈 기준으로 하면 예. 이러면 한동훈이나 정호용이나 예. 저런 지금 일가 전체 구속돼 있어야 됩니다. 구속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촛불행동 여기에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 예. 퇴진을 위한 저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을 해야 되는 이유, 대표적인 사유가 몇 가지만 한번 좀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날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국격을 파괴하고 네. 실추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퇴진 사유겠죠. 네.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지켜보는 분들이 네, 있어서 60%, 70% 정도는 부정의견, 그중에 50%가 강한 부정의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퇴진 탄핵 여론은 80%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퇴진은 국민들이 시위에서 본인이 이승만처럼 하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끝까지 버티고 예. 오히려 국민들 탄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그냥 본인이 퇴진하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처럼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각종 본부장관 비리와 예. 1년 1개월 동안 저지르는 온갖 불법 비리들 예. 그리고 국정 개입, 천공이나 건지나 김건희의 국정 개입 예. 등이 다 밝혀지면 본인들이 감옥 간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퇴진은 당분간은 거부할 거다. 예. 국민들 압도적으로 막 80, 90%까지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예. 그걸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탄핵은 또 다르죠. 예. 본인이 퇴진을 거부한다더라도 얼마든지 탄핵은 국회에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럼 탄핵은 어쨌든 구체적인
위헌 입법 사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일본에 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사례라든지 네. 대통령은 국토와 주권과 국민을 수호하는 헌법재무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후쿠시마 주변의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강요해도 그다음 독도는 일본 땅이라 그래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안 해도 예. 본인이 거기에 항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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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말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위헌 사례가 됩니다. 예.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하고 일종의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고 있는데 국익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그냥 일본이나 미국이 하자는 대로 역사와 민족을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구체적 탄핵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야당들이 못 나서는 게 있고 그럼 그 머뭇거리는 야당을 위해서 구체적인 제가 사례도 드립니다. 아까 본부장과 비리 양평투기 사건이나 진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확실한 비리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서서 그걸 수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수사방해 기소방해하고 엉뚱한 사람을 기소기능 송치하고 이런 일이 이거야말로 100% 탄핵세가 되는 거죠. 공천에 개입한 사례, 태용호에 대해서 밝혀졌잖아요. 예, 그렇죠. 공천 개입했다. 예, 예. 수석이, 민정수석, 아니,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예. 예, 이진보. 예. 이것은 박근혜 때도 이게 탄핵 사유받았고, 엄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 다음에, 정당 당무하든지 정당 경선에 불법 출입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여러분, 국민의힘 당 경선에 개입했으니까, 아니, 이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경원도 알고 이준석도 알고 다 안철수도 알죠. 알고 유승민도 알고 예, 예. 본인들이 다 쫓겨나서 실제 후보가 안 됐잖아요. 예, 예. 이준석을 먼저 몰아내는 공작을 하고 불법 정치 공작을 하고 그다음에 민심 1인 이준석 유승민을 못 나게 하려고 룰을 100% 당원 투표로 바꾸고 그래서 유승민을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당심 1인 나경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경원을 짓밟아서 주저앉히고 안철수에게 온갖 협박을 해갖고 안철수 주저앉히고 아예 수석이라든지 행정각을 나서서 불법 경선 운동한 게 사실로 밝혀져서 이건 안철수가 고발을 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에서 여러분 저희가 고발한 게 그렇죠. 나중에 고발해놨지만 이거도 이건 구체적인 위헌 입법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강승규 고발한 게 지금 아직 사건 처리입니다. 안철수가 저희가 고발한 것도 검찰에 가 있고요. 안철수 고발한 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이거 수사하면 대통령이 개방한 게 밝혀지면 바로 탄핵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비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구체적 탄핵사인데 그냥 말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와 국방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 국회의원이 안 움직이죠. 그거로는요. 국민들은 애가 타지만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인 탄핵사인 테니스를 이렇게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과 비리에 개입해가지고 수사방해와 기소방해하고 그 경기 남부경찰청의 수사 책임자를 윤석열 취임식 때 콕 집어서 불렀잖아요. 이게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작이잖아요. 맞습니다. 회유 공작이고 협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은 일본 독도는 일본 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겠다. 수산물 수입해라. 수사도 못하고 심지어 오케이 하고 온 것 같거든요. 지금 행태가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마 밝혀질 겁니다, 곧. 수산물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건 100%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포기한. 사례니까 위헌적인 이거 위법적인 일본의 간첩이라는 이야기까지 심지어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된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과 당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불법 개입해. 완전히 윤석열이 원하는 김기현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그 과정도 전부 다 불법으로 접촉됐거든요. 그리고 태용호가 폭로한 그렇죠. 태용호를 통해서 알려진 녹취록. 역시 공천 개입.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 뭐 녹취록은 그 이정근 뭐 관련해 가지고 녹취록을 막 수사를 하면서 이 태용호 녹취록은 전혀 지금 검찰이 수사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지금 검찰 경찰은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장악됐고 김건희 녹취록 보면 우리가 찍고 나면 알아서 기어 개들은 이런 말도 나오고 서울의 소리나 열린 공감이나 더 탐사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짓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조국도 반성하고 협조했으면 구속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반발하고 비판하니까 구속 시킨 거야. 김건희 녹취록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김건희는 이미 검찰 때부터 검찰농단에 개입했던 거고 지금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겠죠.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이야기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는 짓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쫓기기도 했으니까 그냥 민주당과 범 진보 진영을 짓밟아서 탄압해서 1년 내내 총선 앞두고 내내 괴롭혀갖고 어떻게든 민주당이나 범 진보 개혁 진영을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다수당이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없고 지금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수십 수백 명의 검경을 동원해 수사관을 동원해서 수년째 털었는데 죄가 없다는 증거만 나온 거 아닙니까? 돈 안 받았다는 증거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국민들도 아이고 뭐 나온 게 없네 보수형님도 이런 상황이죠. 예. 근데 그걸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사람 이정근 사건을 계기로 송영길 대표를 탈탈 털는데 계속 뭐가 애차니까 별건이 나오죠. 지금 진보 중도 보수 연대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꼬 퇴진 운동을 하는 진영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을 필두로 한 그동안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 정치 공작 범죄 공동 대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거기에 누구 포함이 되나요? 거기는 뭐 예를 들면 비비키라서 무죄를 윤석열 비비키 무죄로 만들었는데 그 사건 노무현 대통령 죽게 만든 사건 이런 국집주의 사건에서 정치 공작 사건 조작한 것들 그 피해자나 관련자를 다 모을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사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 분명히 이정근 개인 비리인데 갑자기 그게 왜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 사건으로 비화가 되며 그렇게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개임한 후 흔적이 거의 안 나오니까 갑자기 송영길 대표의 개인 사무실 싱크탱크를 털고 있잖아요. 거의 직원들 털고 있고 직원들을 뭐 아주 그냥 못 살게 군다고 별건에 별건에 별건 이런 게 정치 공작이거든요. 여러분 사건 조작이고 아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지들이 의심했던 범죄가 있었는데 그걸 했는데 없으면 접어야죠. 수사를 했다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니네. 아 큰일 났다. 그럼 근데 털어봐. 이거 A가 아니라 B를 털고 C를 털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터는 겁니다. 야권 인사에 대해서만.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이나 유가족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집회나 행사의 최종 안전 책임자입니다. 병력 투입에. 김강호는 전날에도 왔고 당일도 알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윤석열의 자학된 검경 수사 실무진들도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대검이 이걸 짓밟은 거로 지금 확인됐거든요. 이원석이 혼자 짓밟았겠습니까? 그건 윤석열 한동훈 이것도 여러분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참사 벌어진 다음에 이태원 참사 상대로 유가족들 상대로 정치 공작을 하고 참사 사고로 이름 바꾸고 분향소에 위패도 영종도 이름도 없이 사진도 없이 분향소를 강제로 운영하고 유가족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김강호를 비호하고 구속도 기소도 못하겠다. 이건 직권남용이 되고 이게 수사방해, 기소방해 되는 거거든요. 수사방해죠. 똑 떨어지는. 이분도 탄핵, 불법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윤석열 한동훈 일당이 야당만 죽이고 정말 문제가 되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 또는 국민의 관련 인사들은 철저히 봐줘. 김연아 공천헌금 의혹. 태영호 공천헌금 의혹 계속 나왔잖아요. 공천 파동. 고양시의 김연아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그렇죠. 게 구체적으로 이것도 아예 그 고양시 김연아 의원 지역구 관계자들이 폭로를 한 겁니다. 음성도 확인이 됐고요. 청년 그 당의 청년위원장도 불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뭐 개별 사건에 맞서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 김해 한동훈 정권을 사도하거나 끊임식을 할 수밖에 없다.